우리 가게에 교회 다니는 사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어. 그 없는 걸로 알고 있어. 근데 이 부부님만 웃어요. 피부는 왜 이렇게 좋아? 박피했어. 하다 떡칠했어. 근데 내가 무서운 얘기 하나 해줄까요? 실제로 우리 친오빠가 겪은 거야. 해줄까요? 무서움 안 해주고 해드릴까요? 어떡할까요? 해드릴까요? 해드려요? 진짜로? 진짜 무서워. 실제로 있었던 거야. 제가 7곡이잖아요. 하지 마요? 어떻게 할까요? 할까요? 진짜로 무서워, 이거. 실제로. 아, 싫어요? 안 돼요? 예. 그럼 나중에 할게요. 아, 근데 이게 너무 무서운 거라서 들은 못 잘 수도 있어요. 아싸,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근데 혼자 계신 분도 있으니까, 아니, 거기 시골이 어떻게 보면 뒤로 가면 너무 시골이니까, 아, 해줘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하지 말라는 분은 잠깐 이렇게 그 소리 좀 줄이면 안 될까요? 끄면 안 될까? 해달라는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니, 한 3분이면 끝나니까, 잠깐만 딱, 끝나면 내가 오케이 이렇게 표시할게. 오케이. 알죠?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해달라는 사람이 더 많아갖고, 그래도 내가 들어왔는데, 이렇게, 예, 해드려야 될 것 같아갖고, 우리 친오빠가 낚시를 되게 좋아하잖아. 우리 친오빠가 낚시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낚시를 되게 좋아하니까 그 팔공산이라고 진짜 대구에 되게 유명하거든요. 팔공산 쪽으로 이제 팔공산 밑에 저수지가 되게 큰 게 있거든요. 그 저수지에서 우리 오빠가 낚시를 하려고 혼자 이렇게 가는데 저수지가 이렇게 진짜 크거든요. 근데 이제 저수지 여기 첫머리에서 계단이 있어요. 올라가는 계단이 계단으로 쫙 올라가는데 어떤 아저씨 한 50대 아저씨인데 모자를 고글로 쓰고 우리 오빠랑 눈이 맞췄는데 눈이 좀 있잖아 뭐 날카롭게 생긴 사람 있잖아 보면 약간 섬뜩한 눈빛 섬뜩한 눈빛이래 아예 개구리 그 사람 아니에요 그래갖고 딱 가는데 우리 오빠가 약간 섬뜩하다 이 생각을 했대 그러고 나서 이제 낚시를 어디서 하지 이러면서 낚시는 왜 그 물고기 잘 나온 자리가 있잖아. 그걸 보려고 이제 자 가는데 한 10m쯤 되는 거리에서 10m쯤 되는 거리에서 그 인형이 이렇게 막 둥둥 떠 있더래. 그래갖고 우리 오빠는 인형 저게 뭐지? 이래갖고 낚싯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낚싯대를 이렇게 펴갖고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건졌대. 땡겨갖고 딱 보니까, 사람 옷을, 가까운 문을 올수록, 사람 옷을 입고 있더래. 근데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스티로폼처럼 있잖아요. 스티로폼처럼 이렇게 눈, 이목구비가 안 보이고, 다 이렇게 불어갖고, 인형이 아니고, 사람이 물 속에서 불어갖고, 그리고 또 배에는, 실아! 배에는, 이게, 이만한 그, 끈이죠, 끈. 그 무슨 끈이라 그래야 되지 노끈 막 그거 굵은 거 있잖아 마네킹이 아니었어 그래갖고 이렇게 끈 거 이렇게 묶여 배에 묶여져 있었던 거야 묶여갖고 이렇게 끈이 이렇게 길게 있는 거야 그래갖고 우리 오빠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갖고 거기 위에서 전화기가 안 터져갖고 다시 올라온 데서 내려가갖고 노끈이 아니라 밧줄 있잖아, 왜, 우리 사랑용 밧줄 같은 거. 그걸로 배에 이렇게 탁, 이렇게, 있었던 거. 그게 알고 보니까, 사람을 죽여놓고, 배에다, 그거, 살해를 당했는데, 배에다 묶고, 돌을, 이게, 여기다 못 뜨게 하려고, 돌을 이렇게 묶어갖고, 던진 거지, 못 뜨게 하려고. 근데 이게, 돌에서 이게, 바다가 아니라도, 왜, 바람이 많이 불면 저수지도 흔들리잖아. 왜 물 내려가고 이러니까. 그게 풀어져갖고 이게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붕붕 뜨잖아요. 사진 속에 실제로. 그래갖고 붕 떠갖고 이제 우리 오빠가 그래갖고 전화기가 안 되자고 밑으로 가갖고 전화를 하는데 경찰서죠 이러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아저씨가 아까 내려왔던 아저씨가 우리 오빠랑 마주쳤다. 우리 오빠는 들어갔잖아. 그 아저씨가 다시 올라간 거야. 그 우리 오빠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이제 경찰서 신고해야 되니까 아 낚시하러 가는 것보다 그냥 별 생각을 안 한 거야. 그걸 통화를 하고 얼마나 걸려?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얼마 걸려? 이러면서 그래갖고 끊고 끊기 전에 시신을 좀 지키셔야 돼요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아 알겠습니다 이러고 우리 오빠가 다시 올라가는데 그 아저씨가 허겁지겁 허겁거리면서 내려오는 거야. 또 그 아저씨가 내려오면서 우리 오빠랑 눈이 또 마주친 거야. 뭐지 이러면서 그냥 우리 오빠 뭐지 이러면서 또 올라간 거야. 그래갖고 위로 뜨고 올라갔는데 그 시신을 지키라 그랬으니까 경찰이 그 자리를 지키러 갔는데 시신이 없는 거야. 시신이 사라져 버린 거야. 그 아저씨 올라갔다 이제 허겁지겁 다시 내려오고 안 들린다고 제 목소리가? 아니 그러니까 시신을 지키러 갔는데 그 아저씨가 내려오고 나서 시신이 없는 거야. 우리 오빠가 좀 겁이 없긴 없어요. 그 사람이 범인 같아 내 생각에. 그래갖고 어디 갔지 이러고 경찰 지키라 그랬으니까 신고는 해놨고 어디 갔지 이러고 원래 저수지에는 이게 뚝방에 보면은 내려가는 물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게 뚝방이 새로 만들어져 있어요. 뚝방 밑에 이렇게 파져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오빠가 그 남자가 내려갔어요. 혹시나 싶어갖고 짝대기로 이렇게 밑으로 막 이렇게 휘저어봤는데 시신이 그 밑에다 넣어놓은 거야 그 새끼가. 그래갖고 시신을 꺼내갖고 우리 오빠가 지켜갖고 경찰이 온 거야. 그래갖고 경찰이 갖고 언제 몇 시 몇 분에 발견해서 그거 다 얘기해주고 그 범인은 보지는 못했다. 우리 오빠가 그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모르잖아 그 사람인지. 그러고 나서 우리 오빠가 좀 겁이 없어. 그러고 나서 이제 경찰이 이런 거야. 그러면은 범인을 잡게 되고 뭐 수상한 점이 있으면 전화를 할 테니까 좀 출두해 주실 수 있냐고.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러고 있다가 이제 시신을 가져갔죠. 가져갔는데 오빠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전화가 없는 거야. 왜 그러냐면 살인사건을 해도 범인을 못 잡으면 있잖아 그게 종결이 된대요. 근데 우리 오빠가 대단한 게 아니라 강심장이 아니라 우리 오빠도 석 달 동안 그거 시체가 너무 생각이 났고 잠을 못 잤대. 우리 오빠도 잠을 못 잤대. 근데 나도 그 얘기를 듣고 일주일 잠을 못 잤다니까. 너무 무서워갖고 실제로. 그래갖고 내가 이제 너무 무서우니까 되게 무서운 거 많은 사람 끄시든가 하라 그랬던 거야. 낮에 우리 오빠가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술 먹고 낚시하다가 술을 먹고 그 사람을 죽이고 이게 그 있잖아요 그 등산용 밧줄로 이렇게 묶어갖고 돌로 이렇게 해갖고 못되게 버린 것 같아 내가 보기엔. 두두부는 진짜 한 3일 됐겠죠 그렇게 부르려면. 네 감사합니다. 연평도는 그렇겠죠. 내가 봤을 때 그 아저씨가 법인 같아요. 팔공산에 백카페도 있고 이쁜 거 많아요. 팔공산 갈 때마다 나 옥수수 사 먹거든요. 옥수수 너무 맛있어. 우리 오빠 경험담인데 와 내가 그때 오빠 참 대단하다 그냥 가지 뭐하려고 그걸 신고하고 있나 그랬지. 근데 맞잖아 그건. 우리 오빠가 만약에 그 누가 맞아갖고 죽을 것 같아갖고 신고를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어차피 죽은 사람인데 뭐하러 신고를 해 나는 이랬지. 왜냐면 오빠도 다칠까봐 겁이 나잖아요.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옥수수, 옥수수 맛있지. 요리야, 요리는 그냥 먹을 만큼은 해요. 아, 했잖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했어요, 사장님. 어, 맞아. 범인은 다시 안다고 했는데. 우리 오빠가 좀 착해요. 착해서 좀 많이 당한 것도 있지. 어, 팔공산에 먹거리가 진짜 많아요. 어, 요즘 세상 너무 무섭죠. 그러니까 범인이 안 잡히면은 평생 가는 거야. 평생 가는 게 아니라 마무리가 되는 거야, 사건. 어, 남친이 잘 만나보죠. 아, 대구 사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팔공산은 넘어가서 지겹죠. 팔공산에서 20, 30분만 더 가면 천평이라고 있거든요. 천평 거기 가시면 여름에도 추워요. 그늘이 되고 산 옆에 그 산 바로 밑에 계곡이 있는데 거기 계곡 흐르는데 위에 평상이 있어요. 거기서 백숙 5만원 뭐 이렇게 뭐 여러가지 파는데 거기 백숙 한 마리 먹으면 하중일 수도 있거든요. 너무 좋아요. 최고. 와, 소주 먹는데 술이 안 차더라. 진짜 너무 좋아요. 아, 지민님 감사합니다. 아, 제법도 맛있어. 근데 천평 한번 가보세요. 천평 너무 좋아. 천평 거기 어디 밥집이야? 제 목소리가 무슨 여자 같아요, 레아님. 목소리 이렇게 걸걸한데.